네, 첫 번째 선수입니다. 네, 한광고 네. 이가희 선수입니다. 네, 고등학생 선수인데요. 준결승에서는 32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준결승전 루트는 총 35무브로 예,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그중에 이가희 선수가 32 플러스를 예, 기록을 하고 지금 결승전에서 예, 경기벽 앞에서 지금 루트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가희 선수 아, 공손하게 인사도 아우, 하고요. 이가희 선수 이뻐요. 예, 예의도 발라요. 네. 네, 첫 번째로 출전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가희 선수 침착하게 네, 스타트를 네, 끊었습니다. 아, 예, 이가희 선수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 세계적인 선수들 우리 김자인 선수나 한슬한 선수, 예, 송한나래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예, 정말 네. 굉장히 좀 예,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가희 선수가 그리고 송한나래 선수와 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 이 송한나래 선수와 7초 차이로 네, 이가희 선수가 3위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었죠. 네, 네. 그래서 상당한 기량으로 올라온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이가희 선수 침착하게 이제 다음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오버행 구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가희 선수가 그 예전에 학생부 경기 때 느꼈던 예, 그런 루트하고는 굉장히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이 루트가. 예, 이 볼더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생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가희 선수 하지만 매우 침착하게 지금 예,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버행 구간 이제 진입을 했고요. 예, 지금 왼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가 예,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홀드인데요. 저기서 한 번 더 가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부담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이제 손을 바꾸려나 본데요. 네, 지금 바로 위에 예, 지금 네, 그렇죠. 저 홀드죠. 오른손으로. 예, 그렇죠. 예, 위쪽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홀드는. 네, 그렇습니다. 저 홀드가 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홀드이긴 하지만 예, 12시 방향에 대략 한 2mm 두께 2mm 정도의 높이죠. 높이 네. 2mm 정도의 턱이 있어요. 이가희 선수. 이가희 선수. 지금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핀치 홀드를 핀치로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오른손을 위쪽으로 다 올렸는데 예, 클링그립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저 홀드는 클링그립으로 잡는 것보다는 위쪽에는 손가락을 두 개 정도만 예, 지금 왼손으로 잡고 네, 있는 홀드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서 잡아봤는데 근데 지금 네. 예, 뛰어서 지금 왼손으로 터치를 하고 떨어지는 홀드가 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층이져 있는 그런 홀드거든요. 네. 해가지고 지금 예, 왼손으로 잡고 데드 포인트를 썼던 저 핀치 홀드를 손가락이 두 개만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핀치를 잡는 그런 형태가 이가희 선수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가희 선수의 기록은 12 플러스가 됩니다.